네, 한국 FMB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음식 업종에 대한 그런 네. 지금 최근 상황들이 좋고 우리 또 코스 쪽 전문가분들 중에도 또 요걸 또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네. 저는 사실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의 네. 포트폴리오를 일일이 체크를 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쵸.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게 네, 봤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 이제 성공리에 안착을 하면서 네. 100조 신화를 써 내려갔는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도 이제 상장을 추진을 해보겠다. 물론 그것이 미국 상장,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될지 그쵸? 한국 증시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러한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쿠팡이라는 것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인해서 그렇죠. 마켓컬리 관련주 찾기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흥국 FMB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이제 테마주들하고는 다르게 정말 마켓컬리에 있어서 좀 영향이 있는 그런 네. 이제 회사라. 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즙 농축액을 일단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주 잘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네. 그리고 마켓컬리 또 쿠팡 이런 데다가 납품을 했었던 상황인데 얼마 전에는 그 흥국 FMB가 이제 개발을 해서 네. 그 농축액을 마켓컬리 측에다가 납품을 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좀 호응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조기에 품절이 나면서 네. 그런 품절 대란까지도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마켓컬리가 그야말로 글로벌 인류 기업이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흥국 FMB도 또 한 단계 국내 시장을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서 또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는 일단 시장에서 여러 얘기들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시장에서도 단기간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벌써 27%가량 상승을 했다가 현재로서는 조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요. 되고요. 지난주 말 금요일에는 30% 급등이에요. 네.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그렇죠. 안착을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연이은 급등이 지금 시장에서 얼마만큼 쿠팡 관련주가 와 같은 그런 네. 테마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어떤 전문가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테마가 없는 시장은 죽은 시장이다. 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떻게 네. 보면 시장이 오히려 강세장일 때에는 굳이 테마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테마가 필요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녹록지 않다라는 맞아요. 거고요. 맞아요. 하나의 테마가 정말 강해질수록 많은 투자자들이 다른 거는 제쳐두고 그것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들이 네. 잘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흥국 FMB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 또 특히나 쿠팡 관련주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섹터 흐름도 좀 살펴주시죠. 네. 제가 앞서서 포트폴리오에서 현대그린푸드는 계속해서 이제 네, 가져가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흥국 FMB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는 정말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정말 고점일까라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는 약간은 그래도 기대심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15년도에 최고가가 14,000원에서부터 정말 4년 내내 내려오기만 했었던 그런 이제 아주 답답했던 네, 그런 네. 기업이거든요. 이제 올해 들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치를 찾아 나서는 모습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약간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때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 할지라도 네. 정말 추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것이 이제 2021년, 22년 이런 식으로 좀 추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 위치가 네. 그래도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간에 너무나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그래도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내가 신규로 좀 진입을 해보고자 할 때는 아주 그 손절가를 꼭 지키셔야 되는 그런 구간대에서 노리게 된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마켓컬리 이제 상장이 국내 증시가 될지 또 미국 증시가 될지 아직은 상장 계획에 있어서 이제 막 첫 단추가 꿰어진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